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연수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좀 가성비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. 대지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의 면적 이런 거를 절대적인 수치를 좀 봤을 때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현장 나왔고요. 아마 제가 조금은 좀 늦게 나오긴 했어요. 좀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. 근데 이 매물 굉장히 좀 괜찮고 눈여겨보셔도 될 만큼 가성비 괜찮습니다. 이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. 본 매물은 이제 연수리에 소재하고 있기는 한데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750m 정도 들어옵니다. 들어오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용한 전원 마을로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주변에 뭐 혐오 시설 전혀 없고요. 전혀 없고 주변이 굉장히 조용해요. 조용해서 뭐 주말 주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, 이 앞에 이 주택은 이제 주말 주택 같이 보이고요. 아담하게. 굉장히 조용하고 해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못 낼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주말 주택과 실거주 주택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전원 마을로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시는 길 약 한 750m 정도 오시는 길은 뭐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난하더라고요. 크게 불편함 없이 진입을 할 수 있었고요. 길막힘 현상도 없었습니다. 도로폭도 뭐 무난했고요. 여러모로 그렇게 뭐 단점이라고 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입로 자체는. 네,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바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일단은 정면에 지금 제가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단지 내 도로로 들어오시면 맨 끝에 있는 집입니다. 맨 끝에. 네, 막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정면에 지금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. 근데 차를 돌릴 때는 이쪽 타인의 토지를 좀 일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,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요. 아니면 내 마당으로 차를 주차하시고 이렇게 차를 돌려야 된다는 부분 좀 있습니다. 그게 조금은 단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, 자, 바로 들어가 보죠. 주차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마당이 펼쳐지고요. 잔디 식재는 세월이 그래도 좀 지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. 잔디는 잔디라든가 나무 조경들 이런 부분은 주말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좀 잘 돼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정화조, 주차장 밑에 아마 정화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모터도 돌아가고 있고, 그리고 이 소나무 두 그루가 여름에는 굉장히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여기 있는 테이블도 갖다 놓으셨는데, 네, 이 공간이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좋아 보이고, 우측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오시면 경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네, 이쪽 보시면 이렇게, 자, 여기 돌로 쌓여져 있는 여기 요 라인까지가 이렇게 우측으로 해서 경계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, 이게 건축물이 주택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.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좀 대지 면적도 이렇게 뭐 맨 처음에 와서 저희 첫인상은 좀 좁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측에 이렇게 넓은 또 공터가 있어요. 자,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토지 면적이 상당하더라고요. 상당하고 지금 소나무 그다음에 잡풀들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예쁜 마당이 또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자연석도 뭐 이렇게 좀 갖다 놓으셨어요. 그죠?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여기 그냥 예쁜 마당이 정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은 각종 뭐 장비들 이렇게 다 갖다 놓으셨고, 여기서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가 촘촘하게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. 주택의 뒷부분 필지하고 이제 석축 작업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돌들로 석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. 튼튼하게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, 무난하죠. 무난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다시 정면으로 가서 보시면, 근데 생각보다 집이 굉장히 크네요. 가성비는 정말 최고입니다. 이 금액대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정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살짝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. 지하 1층이 있습니다. 지하 1층. 근데 지하 1층이면 별거 없고요. 창고 겸 보일러실. 창고 겸 보일러실로 지하 1층이 소재하고 있고요.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1층과 2층은 ALC 블록조에 지금 파벽돌 마감, 파벽돌 마감, 파벽돌이 아니네요. 일반 벽돌이네. 일반 조적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. 박공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면에 거실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부목 데크 시공이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칠도 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부 좀 썩어 있는 부분도 교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데크도 걷어내면 이 마당이 굉장히 넓어져요. 예. 자, 이렇게 돼 있고, 자, 여기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? 이렇게 뭐 무섭진 않습니다, 지하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 볼 수가 있고,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. 우측에 이제 펠릿 재료가 자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 화목 보일러가 아니라 아마 펠릿 보일러를 거실 쪽에 아마 설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. 펠릿 보일러 있는 것 같고요. 잔디깎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. 깔끔하죠? 창고가 지하 1층에 창고가 있다라는 거, 요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아, 주변이 너무 조용해가지고. 네, 이렇게 보셨고, 바로 내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관 들어가시면 바닥 다 타일 마감, 벽면 타일 마감 돼 있고, 그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돼 있고요. 좌측에 중문이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데 중문이 굉장히 넓습니다. 널찍널찍하게 돼 있네요. 자,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. 거실 저 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사람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동상 같아요. 춥지 말라고 이불도 덮어주셨는데, 네, 이렇게 어쨌든 거실 있고요. 지금 커튼을 좀 쳐 놓으셔가지고 해는 뭐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잘 될 것으로 같고, 그 다음에 주방,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, 요 한 켠에 이제 이렇게 보일러가 있죠. 보일러가 아니라 난로죠, 난로. 요게 아마 펠릿 난로 같아요. 펠릿 난로. 요거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, 그죠? 추가적으로 설치를 또 하신 것 같아요. 자, 오픈형의 주방, 거실 이렇게 보셨고요. 그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여기 좌측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요. 굉장히 특이하죠?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그 옆에 이제 욕실, 1층의 욕실 이렇게 인테리어는 조금 세월이 지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, 우측에 방인데 지금 작업실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 작품 활동 여기서 하시는 것 같고,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우측에 이제 계단 및 창고,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, 그리고 우측이 이제 1층의 안방 되겠습니다. 1층의 안방은 이렇게 한쪽에 붙박이장도 돼 있고, 창도 이렇게 돼 있고, 침대 딱 이제 잠만 주무시게끔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. 자, 1층 다 보셨고요. 1층은 지금 보신 것처럼 방이 2개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거실 겸 주방 오픈형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.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별도 마련되어 있고, 계단 및 창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집성목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. 펜스도 원목으로 되어 있고, 요런 벽면도 보시면 다 석재로, 다 석재, 자연석인 것 같아요.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올라가시면은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. 좌측이 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응접실도 이렇게 뭐 만들어 주셨는데, 이렇게 보시면 자, 거의 안방 사이즈하고 비슷한 넓이의 방이 하나 있고요. 역시 붙박이장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여기 뭐 일부 이 공간은 그냥 복도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, 자, 좌측에도 여기도 방 아닌 방이 있어요. 근데 이건 방이라고 하기는 너무 면적이 작습니다. 서재라고 하면 딱 될 것 같아요. 서재 혹은 창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, 정면에 2층 욕실 1층과 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. 같은 구조로 이렇게 좀 아담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방, 원래는 방이죠. 이 부분 방인데 지금 2층에 거실 겸 주방으로, 미니 주방으로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저는 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방으로 써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2층 구조도 특이하죠. 2층에 지금 보시면 방 2개, 그 다음에 서재, 그리고 욕실 하나, 그리고 일부 복도, 이렇게 구조가 굉장히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. 자녀분이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연수리에 소재하는 가성비 괜찮은 3억대 중반에 굉장히 좀 주말주택으로 괜찮은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옆에서 이렇게 보면 주택 면적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. 예, 정말 주택 면적이 굉장히 넓고 대지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. 예, 3억대 연수리에 3억대면 괜찮습니다. 예, 주말주택 찾고 계셨던 분들 예,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변 산세가 일단 워낙에 좋아서 조용하고요. 잠깐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나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어요. 사실은 눈도 왔고 뭐 한파도 좀 있었고 날씨도 좀 꾸리꾸리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예, 좀 푹 쉬었습니다. 며칠 잘 쉬었습니다. 푹 쉬었고요. 아마 겨울에는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정말 괜찮은 매물 위주로만 좀 촬영을 나올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,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 연시죠? 연말 잘 보내시고, 가족들하고 조촐하게, 예, 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요. 근데 건강하시고, 건강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, 예, 다 계획 잡으셔가지고,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